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여러분 복음서 중에 누가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누가가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눌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빈 무덤이라든가 옮겨진 돌문이라든가 아니면 시신을 염습했던 세마포라든가 천사의 출현이라든가 아니면 목자국 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핵심이라 메시지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 기자인 누가는 의사이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다르게 사건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또 그 관찰한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탁월한 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초이성적인 사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초이성적인 사건을 이 누가는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누가복음 23장, 24장 한 장에 나옵니다.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할 이 구절들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 단락의 의미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시면서 오늘 결론으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여인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러분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매주일 예배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찍 여러분들이 걸음을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예배, 이 매주일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는 날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날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다. 세상의 것으로 힘든 여러분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는 것은 시체가 썩을 때 나는 악취를 제거하거나 또는 약화시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 전날에 급히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제대로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당시 무덤을 막아놓는 돌은 보통 사각형 돌이었습니다. 부자일 경우에는 그 돌이 원형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무덤을 막은 돌은 여자들이 옮길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을 향해서 뛰어간 이 여인들은 문자 그대로 대책 없이 무덤에 간 것입니다. 대책 없이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겠어요? 만일 무덤에 여자끼리 가서는 안 될 이유를 따지고 그리고 가지 못할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에 다름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때를 뒤돌아보면 그 사랑은 대책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대책 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대책을 세웠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릴 수가 있어요. 대책 없이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은 우리의 삶을 대책을 세워주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여인들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음서를 비롯한 복음서에서는요, 여인들의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최고의 사건인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여인은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10절을 보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이 이 새벽에 나갔는가 할 때 그 첫 번째 지적하는 말이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감당을 못하는데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아무도 이 실성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은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말을 법적인 증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시대의 편견을 깨뜨리고 여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사역자의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회적인 지위, 가용한 재물,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면서 우리가 추저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런 것들은 조건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사역의 동역자로 삼는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심령에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2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라면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라면은 세마포로 싼 채 훔쳐갔을 것입니다. 세마포만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누가는 솔직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의 그 불신앙을 적고 있어요. 이제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누가의 증언해라 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부터 35절에는 엠마오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한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열두 제자와 열두 사도들과 다른 제자를 말하는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이 가려지다라는 말은 사로잡히다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히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히면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몰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사로잡히면은 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일지 모르지만은 그 이외의 다른 이야기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뭐 그 집이 어떻대, 뭐 누가 어떻대, 그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들어서 아니 난 몰라, 아니 내가 얘기했는데 왜 못 들어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은 뭘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한 속상함, 남편에 대한 속상함, 아내에 대한 속상함, 자식에 대한 속상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풀 수 없는 인간관계가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사로잡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뭔가 사로잡으면은 여러 유리들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 사람,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지가 사흘째요. 여기 속량한 자에서 이 속량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옥의 회복을 뜻합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보면은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은 판지 만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이 물은다라는 말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집은 설령 팔았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성 안에 있는 집은 중요하고 가격이 높은가 봐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노예 해방을 의미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8절에 보면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노예로 팔렸으면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권 회복을 뜻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킬 자로 기대했다.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자로 그를 기대했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할 자로 기대했노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36절부터 49절에는 열한 제자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3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6절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의 인사죠. 샬롬, 이렇게 하는 인사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이란 말의 히라버가 에이레네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의 깊은 의미의 뜻이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이레네, 그건 평강, 이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회복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회복될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생각이 제 자리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나고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찾아들 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물러나고 확신이 깃들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를 회복할 때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가 제자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이 평강을 회복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잡아가고 옛것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7절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여기 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령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팍 한번 보고 그리고 두려워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체임을 스스로 증명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증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장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손을 봐라, 이 발을 봐라 하면서 바로 그분은 영이 아님을 보여. 그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오늘 42절 43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양태일까?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가지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문자 그대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막힌 담을 통과하고, 우리 인간은 자연 범죄가 있어 문이 닫혀서는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통과하고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승천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중력이 만류 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에서 우리가 땅으로 떨어져야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체인 예수님은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자연 법칙을 넘는 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들 봐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영의 몸이라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영의 몸은 다 알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몸 자체도 우리 육체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지도 않은 영의 몸을 다 안다고 설명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제가 지난주일에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고난주간 끝나면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절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할까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을 한번 관찰해 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을 보는데, 이 누가는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빈 무덤, 옮겨진 돌문, 시신을 염습했던 세마포, 천사의 용롱한 출현, 목자국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의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늘 누가 복음은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본문에서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란 말인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을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말이지, 기억해보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것, 확실히 믿게 된 것은 그것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25절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 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이에 모세와, 모세는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죠. 모든 선자의 글로, 모든 예언자의 글을 말합니다.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을 찬찬히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증언하기에 우리는 그런 줄 믿고 우리의 삶을 던지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보세요. 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 기적을 체험한 게 뭡니까?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지 않는데 만나를 매일 보거든. 만나 먹는 양식 만나, 이거 매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인격,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내가 누군가가 빈 무덤을 봤기 때문도 아니고 옮겨진 돌문 때문도 아니고 시신을 염했던 세마포가 캐켜 있기 때문도 아니고 목 자국 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누군가가 만져봤기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약점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은 성경은 지천에 있고, 여러분 성경에 지천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천에 있고, 또 기독교 방송 유튜브 등에서 손가락 하나만 까닥해도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은 성도들은 풍력 속에 말씀의 빈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근과 기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을 봅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근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연세가 많아서 힘이 없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영적으로 갈아여 쓰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은혜 충만하지 않아요. 때로는 의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은, 믿음의 혈기가 생기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